자, 6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하는 6가지 자본 환원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자율이 연 10%일 때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10년 후에 이 10억 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적립을 해야 될 액수. 자, 매기간 적립을 해야 될 액수. 적립금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감채기금 개수라고 하죠. 감채기금 개수를 의미하는데 10%. 10년인데 감채기금 계수는 뭐의 역수? 우리는 이것은 뭐의 역수냐 하면은 연금의 내과 계수의 역수. 그래서 1번은 맞죠. 근데 시험 문제는 또 요걸 또 수식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 플러스 우리가 R 0.1이죠. 10승 10년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0.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만약, 이게 바로 뭐죠? 1 플러스, 연금의 내각에서 아까 앞 시간에 배웠던 요것의 역수, 연금의 내각에서 역수, 요걸 쓰면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거든요. 자, 2번. 이자율이 연 5%이고 기간이 30년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발생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적용되는 자본 환원 계수는 뭐의 역수?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죠. 연금의 현가 계수니까 뭐의 역수? 우리는 저당 상수의 역수죠. 감채기금 계수가 아니라 저당 상수의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 2번. 정답이 되겠죠. 3번.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3억 원인 토지가 있다. 매년 3%씩 지가가 상승한다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5년 후에 토지 가격이 얼마냐? 현재 얼마? 3억 원. 현재 지가가 3억 원인데 1 플러스 매년 지가가 몇 프로씩? 3%, 0.03. 5년 후니까 5승을 의미하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1 플러스 0.03의 5승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요걸 활용하죠. 맞는 지문. 4번,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저당 잔금액을 찾을 때 적용되는 금융계수. 저당 잔금액은 뭐죠? 미상환된 원금. 자, 저당 잔금액은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미상환된 원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우리가 이 균등 상환액에 뭐를 곱해주냐면 연금의 현가 계수. 자,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 있는 뭐죠?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 있는 잔여 기간. 잔여 기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연금의 현가 계수 맞는 지문.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밑줄. 원금 균등이 아닙니다. 항상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냐면은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죠.
자, 29회도 출제를 했고요. 26회, 29회, 또 30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죠. 저당 상수. 5번은 또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정답이 되겠고.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원리금 균등, 원리금의 밑줄, 원금이 아닙니다.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한 경우 뭐를 사용한다고?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저당 상수 포인트.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여러분 67번에 2번에 보시면은 일시불의 자, 미래 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죠. 이때 뭐가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율 R이 상승을 하면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 R값이 올라가면은 1 플러스니까 요 값도 커진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도 커진다. 맨 끝에 커진다. 밑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 역수죠. 여러분 역수는 시험에 많이 내는데 여러분 작년 30회도 출제했었죠. 역수 관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3년 후에 주택 자금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납입을 해야 될 금액, 요거 매기간, 요거 납입을 해야 될 금액, 요거, 뭐를 이용한다? 감채 기금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를 사용합니다. 5번, 정답. 연금의 내과 계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를 사용한다. 68번,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옳은 것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요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요거. 요것을 서로 뭐 해주면? 곱해주면. 요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곱해주면. 요렇게 곱해주죠. 곱해주면 얼마?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N과 N 하면 뭐? 제로거든요. 우리 A의 0승은 1이에요. 마이너스 N과 N 하면 더해주면 1이거든요. 저 0승, 그래서 여기 1이 돼. 이게 바로 뭐냐? 연금의 내과 계수야. 연금의 내과 계수가 나와. 그래서 1번 정답. 이것에 이거 곱하면 연금의 미래 가치. 원래 주의해야 돼요. 1번 정답. 68번 하면 여러분 뭐 100% 다 틀리지 뭐. 원래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2번 원금에 하라 원리금. 2번 원금에 하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매기간 상환액을 계산할 경우 저당 상수를 사용합니다. 원금에 하라 원리금. 자, 기말에 일정 누적액. 여러분, 일정 누적액은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자, 일정 누적액은 뭐?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마다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뭐를 사용한다? 감채 기금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계수를 사용합니다.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4번 볼까요?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요거거든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요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예요. 자, 여기에 뭐를 곱해주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뭐?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요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곱해주면 요거
N과 마이너스는 0이죠. 또 0승은 뭐? 1.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이거 뭐다? 이걸 뭐라고 해? 연금의 평가계수지. 연금의 평가계수. 요거 앞에 나와요. 연금의 평가계수. 4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4번. 틀린 지문. 참, 문제 잘 만들어냅니다. 자, 5번. 저당 상수에 저당 상수에 뭐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된다 하니까 틀린 점은 1. 1이죠. 또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두 수식은 역수니까 역수를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틀린 정답 1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은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연간 세후 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월 임대료, 월의 동그라미. 월은 항상 우리 임대료 계산은 뭘로? 월이 아니라 연. 연 24만원. 제곱미터. 곱하기 임대 면적은 얼마? 100제곱미터니까 2400만원. 자, 2400만원이 우리가 나와요. 자, 공실 손실 상당액은 2,400만 원에 몇 프로? 10%. 10%인 얼마다? 240만 원이 우리가 나오죠. 자, 요걸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2,160만 원. 2,160만 원이 되고 여기다가 빼주면은 뭐를 뺀다? 영업경비 2160만원에 30%인 0.3을 곱해주면 얼마죠? 648만원 빼주면 순 영업소득은 1512만원이 순 영업소득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은 600만원 600만원 공제해주면은, 자, 요거 공식 꼭 기억을 해야겠죠? 세전 현금 흐름은 912만원에, 뭐를 빼죠? 소득세. 소득세는 912만원. 세전 현금 흐름의 20%인 0.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182만 4천원. 182만 4천원을 빼줬더니,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은 729만 6천원이 되겠죠. 3번 정답.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계산으로 수식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뭘로 출제했다? 말로. 25회 시험부터 시험 문제 계속 말로서 출제했어요. 아까처럼 우리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것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한다. 또 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차감한 것을 세전현금흐름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 출제했다는 얘기 지금까지. 이것을 이제 한번 수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본 거예요. 출제할 수도 있지 뭐 계산 문제. 그러니까 이 수식은 매년 출제합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올해 출제합니다.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자, 70번. 69번, 70번 묶어서 낼 수도 있거든요. 자, 세후 지분 복귀인데 매각 예전 금액 얼마? 100억 원. 자, 매각 예전 금액 100억에서 소요되는 경비,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100억 원에 몇 프로?
우리가 5%니까 5억이지. 5%인 5억 원을 빼주면은 우리는 순매도액은 95억 원. 순매도액에서 뭐를 뺀다? 미상환 요건데 대출금. 대출금 50억 원에 곱하기 중도상환시의 잔금비율 54%, 0.54, 54% 곱해줬더니 27억 원을 미상환된 원금은,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다? 대출금의 잔금비율을 곱해주면 돼.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의 잔금비율을 곱해주면 여기 얼마죠? 68억 원. 68억 원에서 뭘 뺀다? 소득세, 자본, 이득세 12억 원을 빼면 세후 지분복귀액은 얼마? 56억 원. 3번 정답. 세후 지분복귀액은 56억 원. 요 두 수식을요, 묶어서 말로 29회와 30회 시험은요, 말로서 출제했어요. 요 두 수식을 묶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계산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론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71번 문제. 자, 할인 기법을 묻는 내용이죠. 자, 항상 그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자, 고려한 방법은 뭐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비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할인, 현금, 흐름법.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이죠. 현재 가치로 할인하니까 할인 기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정통적 분석 기법에 있어서 단순 회수 기간법, 그리고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자, 주의될 것은 회계적 이익률법,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한 6번 출제했습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고. 71번 할인기법, 여기 모두 고른 것.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3번 정답.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순 현재 가치법, 순 현재 가치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대표적인 거죠. 자, 3번 정답. 이건 점수 주려고 내죠. 이런 건 틀리서는 안 되잖아요. 3번 정답. 7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올해는요, 계산 문제보다는 올해는 이론으로 말로 출제, 여기서 이런 말로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니라도, 투자자 요구수익, 여러분, 동일한 투자의 현금 흐름이 1억이다. 1억을 5%로 할인할 때와 10% 할인할 때 현재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 1억인데 1억인데 5% 할인할 때와 10% 할 때 같아야 달라요. 달라지죠.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 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얘기하죠.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 기회비용 개념이잖아요. 자, 2번 투자 규모, 투자 금액이죠. 투자 규모 금액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 상호 배타적은 한 투자안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 이 경우에 순 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죠. 왜? 투자 금액이 다르니까. 투자 금액이 동일하면은 같을 텐데, 투자 금액이 동일하면 동일한데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순 현재 가치법은 가치의 가산 원리. 자, 여러분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 B 투자안의 순현가가 2억이면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는 두 개 대준 3억이 된다는 거죠. 금액이니까 여기 항상 성립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의 가산 원리라고 해요. 가치의 가산 원리가 항상 성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우리는 항상 극대화시켜준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준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죠. 자,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10%,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20% 하면 3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십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퍼센티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30%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치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수익성 지수도 어떻게 돼요? A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 여기 0.5면 50%거든요. 비율이잖아요. 수익성 지수가. 또 B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를 대주면은 A와 B에 함께 대준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또 뭐가 된다? 이거 비율로 주어졌잖아요.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지니까 가치의 가산 원리가 또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수익성 지수법도 성립하지 않는. 자,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적용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순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질 수 있다. 4번 정답. 자, 이 얘기가 있거든요. 자, 순 현재 가치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데 A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곡선, 이거는 B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 곡선인데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요 할인율을 뭐라고 하죠? 요 할인율을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요거는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M은 내부 수익률. 알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이 여기 있다. R 제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A 투자안에 A 투자안에 요거는 순현가. 요거는 B 투자안의 순현가. 자, 순 현재 가치법을 적용할 때는 A가 B보다 순현가가 크니까 뭐를 선택? A를 선택.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A의 내부 수익률이 B의 내부 수익률보다 작은 때는 내부 수익률이 큰 B를 선택. 이렇게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4번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이 비교 선택할 때는 부를 극대화시키는 원칙은 당연히 두 개 중에 순현가가 큰 뭐를 선택한다? 순현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큰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투자의 우리가 타당성 분석 기법.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성 지수의 개념. 올해 하여튼 수익성 지수는 작년에도 계산 문제 나왔지만요. 하여튼 작년에도 계산 문제 나왔지만은 항상 개념이 중요해요. 자, 수익성 지수는 분모 분자 요거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 진짜 자주 바꾼다는 거. 분모 분자를 현금 돈 들어온 뭐죠? 유입 유출 요걸 진짜 많이 바꾼다.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분모 분자로 주어지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분모 분자는 항상 뭐를 기준? 1을 기준.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만다? 기각. 자, 순현재 가치법과 달리 수익성 지수법은 1을 기준. 분모 분자니까 0 하면 안 돼. 요 곱하면 제로 돼 버리니까. 분모 분자로 줄 때 항상 1을 기준. 그래서 수일. 그럼 순현가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 거죠. 빼준 건 0을 기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 항상 순현가는 뭐다? 순영. 순현가는 뭐다? 순영. 순영. 1이 아니다. 순현재 가치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순영. 암기할 때 순영, 수일로 하면은 잘 안 틀려요. 1번 정답. 분모 분자가 요거거든요. 개념. 틀린 질문. 2번.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투자 대상이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하냐. 상대적 뭐를 나타낸다?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하는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맞고, 동일한 투자 대안에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맞고, 또 이렇게 되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 수익률은 개념,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이니까 순현가는 서로 같으니까 우리 0으로 만드는 할인이요. 순현가는 0이고 수익성 지수는 PV는 I니까 요거는 1.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순영 수일이라는 거. 순영 수일. 항상 그렇게 암기해 두면 틀리지 않습니다.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맞습니다.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를? 요구 수익률. 자,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죠. 여기는 내부 수익률. 74번 틀린 건 순현재 가치는 장래 예상되는 요거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 빼준 차감한 금액. 요건 또 3년 전에 정답 물었죠. 1번 지문은. 3년 전에 또 개념 정답 물었습니다. 내부 순위는 요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뭐 같게 하는 할인율 개념 맞고, 회수 기간법은 투자 중에서 회수의 가장 짧은, 가장 단기 밑줄. 맞는 지문이죠. 자, 투자 안에.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을 때 우리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우리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항상 투자 내 회수 기간이 뭐한 것 중에서 우리는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것, 가장 짧은 단기, 가장 짧은 단기죠. 이걸 가장 짧은 단기 투자를 선택한다. 4번 순현가법, 내부순율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여 투자 분석하는 방법. 할인 현금 흐름법이죠? 네. 맞는 지문 5번 정답. 순현재 가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라 0. 내부 순위를 요구 순위보다 작은 경우 투자한다. 순 0이에요. 1이 아니라 뭐다? 0. 0. 자, 내부 순위를. 내부 순위를 요구 순위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고, 내부 순위를 요구 순위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우리는 뭐를 갖고? 요구 순위. 시험에는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년 후 출제 많이 한데, 실은 아니에요.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 판단은 항상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 5번 정답. 순현가는 1이 아니라 뭐죠? 0을 기준으로 판단. 자, 여러분이 올해 75번 이런 박스 형태로 출제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여기 박스가 좀 어렵죠? 이런 박스가.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자, 내부 순율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 순현재 가치가 0이다. 자, 여러분, 순현재 가치가 0이면, 0이면, 당연히, 0이면 요게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다. 요거 26회와 29회 시험에 출제. 그럼 또 역도 성립합니다.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가는 얼마다? 0이다. 역도 성립해요. 니은. 요것도 맞는 지문. 디귿.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순현재 가치법은 요구 수익률이죠. 시장 이자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네 번째,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거죠. 회계적 수익률은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이것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크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죠. 자, 회계적 수익률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도 뭐 한 거? 가장 큰 거. 가장 큰 투자는 선택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의 밑줄. 가장 높은. 맞는 짐. 자, 미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죠. 기역, 니은, 니을이 맞네요. 2번 정답. 76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을 같은 것. 승수법에서는, 자, 여러분, 승수법에서 승수는 뭐예요?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야. 승수값은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 승수값은 클수록이 아니라 작을수록 유리. 1번 정답. 클수록 유리한 게 아니라 작을수록 유리.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개념 맞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순 0, 수 1. 순 0, 수 1. 맞는 질문. 77번 문제로.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요. 계산 다섯 개 다 해야 되거든요. 보기 보니까. 이럴 때는 답이 우선 5번부터 확인. 최근에 다 5번이 정답했어요. 5번 보고 5번이 아니면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1번.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뭐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자, 지분 얼마? 10억. 자기 자본 대출 5억. 2분의 1이죠? 0.5. 0.5.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50%. 20%가 아니라 50%. 2번. 순. 소득 승수는, 자,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뭘로? 분모.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만 원은 분모고. 분자는 뭘로 온다? 총 투자한 금액. 총 투자한 금액을 순 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한 데 소요되는 금액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15억 원. 15억 원을 1억 5천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몇 년? 10년 소요된다. 순소득 승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 자본 회수 기간은 몇 년? 10년. 자, 여러분 2번과 5번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우리가 총투자 수익률. 역수는 총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수익률, 종합환원율. 역수. 자, 역수는 총투자한 금액 얼마? 15억 원에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10%. 5번 정답.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 문제부터 풀면 돼. 맨 마지막. 5번이 이런 거 다섯 개 다 계산할 때는 몇 번이 정답? 5번 정답이 거의 99%예요. 3번. 지분.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 이때 지분은 뭘로 간다? 여러분, 총 투자할 때 총은 여기 분모로 가고 지분은 분모. 지분 투자액. 얼마? 10억. 10억에서 세전 현금 흐름 얼마? 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얼마죠? 1억 5천만 원. 순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에 매를 빼준다.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은 뭐다? 부채 서비스액. 요걸 빼주니까 7천이죠? 7천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7%. 3번. 틀렸죠? 4번. 부채 감당 비율. 여러분, 부채 감당 비율은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 부채 감당률이죠. 자, 순 영업소득 얼마죠? 1억. 5천만 원을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지불액 얼마? 8천만 원으로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187.5%.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78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78번 문제.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의 대부 비율. LTV.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은 5억 원 곱하기 100을 해줘야 몇 퍼센티지가 되는데 대출금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출금을 구하려 했더니 뭐가 나와 있다?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것을 얘기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죠. 순 영업소득 얼마? 순 영업소득 3천. 연 저당 상수 0.1이 나오고 부채 감당률 1.5. 요거 곱해준 분모 분재 10을 곱해주면 3억 요건 1. 그럼 대출금은? 대출금은 1.5분의 3억 원. 분모 분재 10을 곱해주면은 30억 원을 15로 나누니까 얼마? 2억 원. 대출금은 얼마다? 2억 원이니까 5분의 2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프로? 40%. 4번 정답. 79번. 또 다섯 개 나왔어. 또 보기 박스에 밑에 다섯 개 나오면 또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5번. 자, 부채 감당률. 자, 아까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얼마냐? 자, 가능 총소득. 얼마? 4천만 원에 대해서 빼주죠. 뭐를 빼준다? 공실 손실 상당에 3천만 원에 곱하기 25% 4분의 1. 25% 4분의 1은 얼마? 1천만 원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냐? 3천만 원. 네, 영업 경비는 가능 총소득 4천만 원. 네, 50% 0.5를 곱해주면은 2천만 원. 영업 경비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면은 순 영업소득은 얼마? 1천만 원. 자, 순 영업소득은 1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표 위에서 두 번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을 1,000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1. 1번 정답. 2번 채무 불이행률은 얼마죠? 유효 총소득이 얼마? 3,000만 원에 영업경비 2,000만 원에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 대주는 거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니까 얼마? 1. 3,000에 3,000. 1. 자, 3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분모는 뭐다? 연간 소득 얼마? 연간 소득 5,000만 원. 5,000만 원에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원리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니까 5분의 1, 0.2.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지분. 자, 부동산 가격 4억에 대해서 대출금 2억. 대출금 2억이니까 내 돈도 2억. 이 하니까 얼마? 1. 1. 5번,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 총소득 기준. 자, 유효 총소득 기준 3천만 원에 영업경비가 얼마가 차지한다? 2천만 원. 영업경비 2천만 원이 3분의 2죠? 네. 약 0.67. 0.67. 5번 정답.
이렇게 표 주어진, 박스 표 주어지고 계산 다섯 개 다 하는 건요, 답이 5번에 있어요, 거의. 99%. 5번 먼저 풀고, 5번이 아니면 4번이 정답. 4번 한 번 낸 거는 단 한 번.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요령으로, 요런 거는 2년 전에도 5번으로 출제했습니다. 올해도 78, 9번 이런 형태로 올해 출제 하나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시험에.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80번은 우리가 잠시 쉬고 있어요.